와, 엄청나죠?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비노기가 새로운 패치를 했었죠. 드디어 본 서버에 있는 캐릭터가 테스트 서버로 그대로 옮겨지는 패치를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어떤 패치인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 토요일날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둘 중에 한번 꼭 접속해야 하고, 그리고 캐릭터 누적 레벨이 5000 이상이어야지 그대로 본 서버에 있는 캐릭터가 테스트 서버에 복사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뭐냐? 모든 스트리머 분들이 테스트 서버에서 만나서 정상회담할 수 있다. 너무너무 궁금하죠? 오! 오호!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화면에 다른 캐릭터가 없습니다. 오로지 저의 본 캐릭터만 그대로 옮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 서버 보이시죠? 류트 플러스. 아, 서버마다 서버별로 이름이 나, 이 뒤에 끝에 붙는 게 나오고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자, 오, 야, 사람들 많아. 야! 오, 대박! 와, 모든 서버분들이 있어. 와, 하프 서버. 여러분, 하프 서버. 하프 서버, 류트 서버. 와! 왜 하프랑 류트밖에 없냐? 만돌린 서버! 만돌린 서버! 야, 신기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른 서버분들이랑 같이 채팅할 때 테스트 서버에서 만나면 돼요. 눈다 골렘 모리안 서버 이제 망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 이산 가족이 됐잖아요. 그 이산 가족분들 테스트 서버에서 다시 제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인벤토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자, 여러분 인벤토리 일단 그대로 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배치는 다르지만 안에 있는 물품들이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전용칸. 전용칸 둘이나 큰 거 두 개냐? 아니, 신을 죽이는 검이 두 개나 있어요? 이거는 버그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막혀있고, 이건 좀 뚫어주지, 이런 건 좀. 여기 플러스 인벤 같은 건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고요. 에코스톤도 그대로 복사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류트 하프. 자, 은행 볼게요. 자, 볼까요? 자, 은행, 은행에 있는 아이템들은 그대로 있는, 아, 없군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아이템은 제 본캐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 빵원입니다. 대신에 이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들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캐들은 하나도 없고요. 아, 이럴 거면 인벤토리에 수표를 놓을 걸 그랬다. 아, 깜빡했네. 이야, 전해포 있는 분 제발. 전해포 구걸하게 하시고요. 자, 스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킬도 지금 보시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캐릭터 정보를 눌러봤는데 캐릭터 정보에 있는 누적 레벨도 그대로 다 복사가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콤보 카드까지 복사가 되어 왔습니다. 특별조는 여기는 당연히 없고요. 평판, 페스티아 뭐 이런 것도 있고, 퀘스트 볼까요? 퀘스트 창. 자, 퀘스트 창까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퀘스트 창까지. 드레스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 열기. 자, 드레스룸에 있는 드레스룸에 있는 물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낭만농장도 없고요. 약간 기본 캐릭터들 타이틀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타이틀 하나하나 그대로 있고요. 자, 어디지? 세공 어디지? 세공 있나? 설마? 우와! 크 세공하고 구 세공이 500골드밖에 안 해요. 일반 세공보다 더 쌉니다. 대박이네. 여러분 이거 큰 거 한쪽에 팔면 4900골드거든요? 4900골드면은 크세공 이렇게 딱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거야 이거! 대박이네. 자, 세공 돌려볼게요. 세공 이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자, 와, 세공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쭉쭉 합니다. 가만 있어봐. 나 호루라기 있는데? 안 쓴 거? 대박! 난 천재다. 무기점에선 붉게 푸기가 250골드라고? 테스트 서버. 오! 뭐야 이거? 변환성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건 테스트 서버밖에 없다 이거는. 이건 테스트 서버 전용이다 이거는. 붉게 조석과 푸게 조석 성질을 그대로 바꿀 수 있다. 와, 신기하네요. 붉게 오지게 사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와, 엄청나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100%로 바뀌어집니다. 오, 6강, S강 6강으로. 처음 보네 이런 거는. 자, 이러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개조가 됐습니다.
오호,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한다. 동물 캐릭터. 어, 폰인데 이거는? 캐시샵 가기. 캐시샵에 있는 것도 없고요. 야, 여기, 어, 뭐야, 여러분들. 어? 키트 똥들은 그대로인데? 밖으로 안 빼낸 게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아, 제가 택배 왔나 보다. 잠깐만요. 네. 와, 여러분들. 이야, 여러분들, 이제 슬슬 방종할 때가 됐습니다. 이럴수가. 국가에서 저한테 오늘 방송 종료하라. 이렇게 해버리시네요, 이거를. 테스트 서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테스트 서버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서버 왔을 때 느낌은 되게 신기하네요. 모든 서버분들이 다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난 경우인 것 같아요. 갈라졌던 분들 간만에 테스트 서버에서 이산가족 제외하듯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스트 서버 컨텐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해봤자 뭐 세공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약간 아쉬운 거는 골드라든가 펫 같은 게 지금 이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점은 좀 수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최소한 펫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자, 테스터버 일단 여기까지고요. 7시 넘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즐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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